광고를 뽑아서 받은 일당 7만 원을 정말 좋은 일을 써보려고 여기 지금 연구사에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음악을 악보로 남긴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아티스트들에게 좋은 일. 오선지, 연필, 지우개, 사인펜, 그리고 연필깎기까지 완벽하게 세트를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1인당 하나씩 돌리려고 합니다. 메시지를 좀 써가지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7개 다 합치면 되죠? 네. 이 악보에 가득 곡을 써서 저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돈 벌고 싶습니다. 저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. 어렵게 번 1당으로 산 이 선물을 정재영 씨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선지 일을 받은 선물이 진짜 좀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. 이거면 다 되는 다 되잖아요. 다 되죠. 영특하네요. 누군가에게 베푸는 듯한 결국 수익은 회사로 돌아가게 된 이 수익 구조. 그 약보에 가득 채워가지고 나한테 다시 줘. 나 돈 필요해. 7만 원 그거 샀어? 뭐 했어? 좋은 일을 뭐 했어? 안녕하세요, 정재영입니다. 저 이 돈을 쓰러 왔는데요. 저는 조건 없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팝쇼를 유희열 씨에게 선물할까 합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안녕하세요.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7만 원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. 이거 얼마예요? 7만 원 뭐야, 저 5만 원 받았어요. 잘 됐다. 25,000원이 남아. 나 공연 마치고 오겠습니다.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좋네요. 매일 그냥 형 보면 하루하루 집에서 식물들이랑만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를 또 선물해 줬으니까 나도 잘 키워보도록 할게. 일로 만난 사이이긴 하지만 진짜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습니다. 재영이 형에게 받은 첫 선물입니다, 사실. 안녕하세요.